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미안교회 목자, 목녀분들, 초원지기분들, 또 모든 목원분들, 우리 오늘 이곳은 본당입니다. 교회 본당인데 뒤에 LED를 통해서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구경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있으시죠? 이번 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닷가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DFW 지역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그 깊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스 캠퍼스, 지금 더 많은 이주 또 이사하시는 분들 모이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임시사무총회 2부와 3부 끝나고 전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임시사무총회에서 93.6% 거의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함께 한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물론 나머지 다른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계속하여 또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났는지, 또 나에게 깊은 바다는 어디였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설교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또 그 설교 가운데 메시지를 잘 파악해 주셔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더 충만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눈 질문 또 영적 교훈 외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더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부분을 우리 목원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5장 말씀 묵상하신 그대로, 또 제 설교를 인용하시든지 아니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묵상 포인트들을 충분히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지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ABC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C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C가 조금 더 여러분들 지금 나누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요, C를 먼저 나눕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은 신구약의 다른 의미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온 성경 구절들을 다시 보고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도 어부가 있고 또 낚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모두를 낚아서 모두를 어부가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어부는 다른 어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 어부들을 부르셨고 신약에서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을 길이 얻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구약의 다른 점을, 또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와닿았는지, 나는 구약의 어부에게 잡혀 심판받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감격스러운 여러분들의 예수님 만난 스토리들,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한번 이 시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이야기가 좀 길게 나눠지셨을 텐데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 영상 미리 보시고 준비하실 때에 이 C와 B, 이제 앞으로 나눌 B의 질문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나누는 부분들 이제 중간 정도 나누시다가 B로 오셔도 되겠는데 B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그만둔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그 깊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나눌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물고기를 잡으셨다라고 나눴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곳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냥 먹먹하게 담담하게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은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는다면, 만진다면 여러분 회개할 때,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하며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내 나라는 물고기를 잡았을 테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깊은 데가 어딜까? 어떤 분들은 내 옆집에 사는 인도분, 또 다른 인종의 분, 민족의 분, 또 무슬림, 또 이 미국 사람, 백인, 또 흑인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리칭 아웃 하고 계시는 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무슬림 한 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워낙 충실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쉽게 주님께 오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 계속 알라와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모하메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라 신이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데가 어딘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 전도 대상자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건져 올리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아주 깊은 나눔이 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 뒤에 배가 보이는데요. 이 배에서 그물을 던져 이제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전에 어부들은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물을 깊고 그물을 닦고 이 구멍난 곳은 이제 메꾸고 해서 여러분 이 그물을 준비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A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미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흥얼대다 보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찬이냐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미국 한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본인이 아직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지금 세미너리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축복해 주면서 그랬습니다. 이 세미너리 다니는 이 기간 동안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의 모든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지금 미니스트리를 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매 순간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그 준비하는 시간도 사역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제가 격려해주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최병락 설립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교역자분들이 다들 work and study, 공부하면서 공부만 할 수 없고 다 신학교에서 일을 하든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든 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도 사역의 기간입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시간도 그물을 깁는 시간도 바로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미안께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물을 깊고 그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노스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준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 밖에 축구장에서 뛰노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물, 또 이 DFW 지역에 많은 물고기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때 그 물고기들을 잡는 그 물고기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 그물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각 가정에서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노스 캠퍼스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헌신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이요 또 여러분들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누가 준비했나를 분명히 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여 올려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꼭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목장에서 그런 부분들 나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물을 깊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지는 세미안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서 초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록에 올리는 수많은 영혼들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는지 하나님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록에 내 이름만 올려놨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에 통로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